첫 출근. 나도 이제 고양시 공무원이다. 근데 공보실이 어디지? 어? 저기요. 고양시 홍보실이 어딘지 아세요? 아, 신입 공무원? 신입 공무원을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아, 신입 공무원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 아, 1990년 내가 고양시에 발을 처음 내디뎠을 때지. 하여튼 말이죠, 공무원하면 첫째도 설명감, 둘째도 설명감, 셋째도 설명감이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공무원의 길을 물어본다면 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길, 고양시의 길, 직업이, 대화실, 뭐든지 말이야. 나한테 길을 물어보겠나? 아니, 공무원의 길 말고 홍보실 가는 길. 근데 말이야, 요즘 공무원들 정말 편리해졌어요. 나 때는 말이에요. 가슴이 덩거리였거든. 컴퓨터를 막 치면서 뚝뚝뚝하지만 나 때는 목소리를 쓰고 기안도 소리를 직접 썼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렇게 잘 쓰는 공무원들이 이제 잘려졌어. 그렇지. 나는 또 글씨를 못 썼거든. 응. 사실 공무원 찾아가기 위해서 막 인사, 수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전화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나 때는 뭐야, 이사님 때 조가 통화를 나오면 직접 가서 바로 받았다니까. 나 때는 뭐야, 이웃집에 이웃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할 수 있었어. 그래. 나 때는 뭐야, 우리 공무원이랑 시민들은 한 가족이었어. 그렇지. 아,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은 시간 홈수지. 시간을 지켜야지. 그럼. 그런데 왜 안 가요? 아, 존경심 생겨서 그렇구나. 명함 줄까요? 그런 거야? 멘토로 삼고 싶구나. 전화번호 줄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얘기할까? 그래, 나 라떼 좋아해. 나도 커피는 이제 라떼가 제일 좋다. 출근하니까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나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저는 녹차라떼요. 공무원의 업무가 힘들 때 공무원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의 길이요? 공무원의 길. 저 주... 안녕.